힘이 세고 강력한 가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주변 해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다발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전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북상하고 있는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서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진로가 한반도 부근으로 향할 걸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태풍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해상에 세 개의 태풍 소용돌이가 활동 중인 데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여 향후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이번 주말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진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9호 태풍 사올라와 11호 태풍 뒤를 따라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향후 태풍의 진로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기에 앞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주 후반과 주말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북상과 함께 호우 대비가 필요하다며 호우와 태풍 상황을 당분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새로 발생한 열대저압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12호 태풍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호 태풍이 소멸하자마자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고 이 열대저압부는 오늘 밤 안에 12호 태풍 기러기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기상청은 12호 태풍이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유동적인데요. 9호, 11호, 12호 태풍의 거리가 멀지 않은 상황이라 상호작용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세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태풍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9호 태풍과 11호 태풍 예상 진로도입니다. 9호 태풍은 중국 홍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11호 태풍의 진로가 문제입니다. 앞서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기상청에서는 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후 예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진로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상 진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형 예보 모델, KIM 모델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 모레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키나와 인근까지 북상을 해서 3일에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4일 월요일에는요, 편서풍을 타고서 서해상으로 이렇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최대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네, 영국형 UM 예보 모델 보시겠습니다. 2일까지요. 2일까지 타이완 동쪽 해상에까지 북상을 해서 4일 중국 내륙으로 이렇게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일 화요일에는 중국 내륙을 이렇게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풍은 내륙에 상륙하면 급격하게 힘이 빠지는데요. 이때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영국형 모델에서는 지금 11호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12호 태풍, 12호 태풍 기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하다는 예보를 했는데요. 이름은 기러기고요. 이 기러기가 서해로 이렇게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6일에는 충청지방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모델이 만약에 맞다면 다음 주 초 우리나라로 12호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유럽형 예보 모델 보겠습니다. 네, 유럽형 예보 모델 보시죠. 좀 빠르죠? 11호 태풍 하이쿠의 속도가 좀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일에는 오키나와 근처에 도달을 하고요. 2일에는 상하이 동쪽으로 북상을 하고요. 그리고 3일쯤에는 제주도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주도 왼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태풍 전면부에 수증기를 많이 품고 있어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보 모델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해양대기청 예보 모델은 조금 다르지요. 좀 특이한 예보를 내놨는데요. 11호 태풍이 필리핀과 타이완 사이의 바다를 계속 이렇게 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예보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해양대기청의 토요일 2일부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1호 하이쿠이, 오른쪽에 빨갛게 두 개가 보이는데 두 개의 저기압도 보이시죠? 이 저기압이요, 제12호 태풍
제13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저기압이 뱅글뱅글 돌면서 합쳐져서요. 4일 월요일에는 하이쿠이가 이 작은 두 개의 저기압을 잡아먹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덩치가 엄청 더 커졌죠. 자, 태풍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기상청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를 움직이고 있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우호 태풍과 그리고 제20호 열대저하부의 상호작용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1호 태풍 하이쿠이 예측 모델을 모두 합쳐봤습니다. 이렇게 다 모두 합쳐보니까 예측은 서로 다르지만 이 11호 태풍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서해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 완전히 상륙할 수 있다 예상하는 예보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잠시 머물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강한 바람과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